계속해서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만이 엇갈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뭐 마이클 윌슨 분석가는 계속 약세장 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채권보다 주식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유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나온 증시 전망, S&P 500 지수가 이미 연말 목표치인 4,000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이 균형 잡힌 리스크를 갖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5% 정도라는 점에서 주식에 유력한 대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전했는데요. 이미 금융 안전성 악화 같은 리스크들은 현재 주식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설명이었고요. S&P 500의 수익 대비 가격 여기 향후 10년 동안 매년 5% 이상 수익률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여기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추가가 된다면 대부분의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주식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식의 성과가 늘 채권을 능가해 왔다면서 채권보다 주식에 투자하라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특히 장기 채권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권 수익률,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10년 만기 국채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연준과 중국이 더 이상은 이 만기 국채를 구입하고 있지 않다, 구매자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보다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들어준 이유가 현금을 돌려주면서 지금 기업들이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배당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배당금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는데, 1930년 이후에 배당금의 총 수익이 37%를 차지했는데, 지난 10년간 20% 미만으로 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한번이 수익에 대한 배당금의 기여도가 눈에 네, 계속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건 조금 다르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실제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걸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뭐 미국 주식 같은 것을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선 당분간은 뭐 채권보다는 주식에 투자했다 여기에는 저도 이런 동의를 하는 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채권 수익률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좀 나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에 최근에 조금 시장이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코스닥이 갑자기 나를 따르라 하라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1월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려줬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로화가 좀 안정이 되면서 달러가 좀 야 우리 좀 약세 그러게 되면 야 자금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하다 보니까 신흥국으로 자금 투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1월달에 지수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와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사주고 있구나. 근데 2월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 외국인들은 2월, 3월 우리나라 그렇게 크게 이뻐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완전히 많이 팔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렇지만 3월부터 시장이 완전히 좀 바뀐 게 뭐냐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지금 현재 압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들이 아까 우리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입니다. 실제 뭐 이걸 밈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실제 계속해서 개인들이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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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개인들이 보니까 끌고 가는 지금 계속해서 끌고 네. 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거. 사실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 2차전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으면 수급상 보시면 팔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개인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고 우리가 예전에는 기관들의 힘이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관들이 힘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안 넣어주잖아요. 기관들 중에 돈이 있는 데는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 월급에서 강제로 가져가는. 아, 우리 과연, 우리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과연 줄 수, 걔들이 우리한테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네. 어찌됐든 계속 떼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들만 돈이 있고, 나머지 투신이나 이런 애들은 실제 뭐 전지펀드 같은 거, 펀드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도요. 다들 예. 요즘 제가 물어봤을 때 펀드 하시는 분 사실은 저도 안 합니다. 대부분 다 안 해요. 이러다 보니까 투신 쪽이나 이런 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 겨우 어떻게 돌려받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걸로 하는 거지 새로운 돈 예전에 뭐 바이 아메리카 뭐 바이 코리아 하면서 이렇게 뭐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없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은 뭐 결국은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종목은 화려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종목만 잘 피킹하면 보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도 룰루레몬 뭐 이런 친구들도 뭐 어떻게 16% 17% 네. 이렇게 팡팡 움직이는 친구들이 분명히 지금 현재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채권 시장이랑 주식 시장에 대해서 비교하는 이제 내용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채권보다 지금 상황에서 진짜 주식이 낫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 우선은 뭐 주식 쪽이 조금 더 승률이 더 좋을 것 같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안정적인 투자자인지 내가 어떤 위험을 어떻게 보면 테이킹할 수 있는 이런 투자자인지 이것에 대한 이런 밸런스 조절이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내려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많아봤자 한두 번 이제 FED가 올릴 겁니다. 물론 파월 형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해줬는데 한 번? 아니면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아는데 그 파월 의장은 잘 모르겠죠.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으로 네. 네, 원래 그렇잖아요. 네. 저 그런데 어찌 됐든 많아봤자 한 번일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결국 좀 낮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면 채권 투자도 나쁘지는 않겠는데라는 생각 즉. 자기 본인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채권에서 한 5% 볼 거, 난 주식에서 10% 볼 거야 라고 하면 주식을 하는 거고 반대로 나는 원금이나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채권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이게 좋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자기의 성향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